이 닭다리를 먹는 사람은 살고 그다음 못 먹는 사람 다음날 죽어. 그러나 안 줄 순 없어. 나눌 수 없어. 선택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만들어놨어 왜. 자. 아이고 허벅지. 네. 자 올게요 나타나고. 자, 그래서 그 사람 입에 예. 딱 주고 끝냅시다 그냥. 자 눈 감으세요. 아. 궁금해. 아. 근데 여진 씨가 말이죠. 지금 굉장한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강뷰 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비워놓고 있답니다. 어? 어? 제가 아마 연예인 중에 가장 비싼 창고를 갖고 있을 거예요. 와, 그게 창고로 써요? 창고로. 와, 창고로. 한강뷰를. 창고. 집이 창고. 진짜? 빌보비드 17층 아파트인데. 왜 창고예요? 아, 제가 원래 2도 5촌 생활을 하면서 가평에서 뭐 수상스키 타고. 그러니까. 와 너무 멋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점점 거기 있는 시간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늘 보고 바람 느끼고 물 보고 자연 친화적인 삶. 네. 그러면 형하고 형 집을 받고 제주도 좀 줘. 집을 받고 제주도 좀 줘. 아 저는 민물 쪽이에요. 저는 민물 쪽이에요. 점점. 아 근데 여진이는 내가 알기로는 쟤는 좀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 잠깐만요. 갑자기 여진이라는 말의 톤이 여진이는 굉장히 부드러워지네요. 굉장히 부드러워지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큰 지진 후에 네. 약간 여진이 있거든요. 아, 그런 우와. 약간 그런 느낌. 살살살 진동이 오는 느낌. 아. 무슨 말이야. 우리가 방송 촬영하기 전에 항상 뭔가를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아, 최여진 씨보다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아, 이분 방송을요. 오! 방송을요. 고을 때는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와, 근육. 아니, 본인의 장인. 근육. 아니, 그냥 위에서 봤을 때 남자 아이돌 같아요. 우와, 진짜. 아, 팔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우와! 와 근데 비율도 미쳤다. 아, 다리가 난 저런 아 다리 근육이 저렇게 아니 그러면 축구를 진짜 열심히 해서 엄청 잘하잖아요 축구. 아 다 잘해요. 근데 워낙에 그 별명이 질라탄이었고 그리고 제가 원더골을 한번 중거리 슛이 들어갔는데 그게 터지면서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죠. 너무 빨리 터뜨렸어. 날 적극적으로!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와, 최여진의 슛은 이번 골 때리는 분들 역대 최고의 골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우리한테 메시가 있거든요. 탁 메시. 어이 형 잘하거든. 축구 한 수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아 형이 어느 잘 보면 왜 저 정도 잘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골대녀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축구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럼 혹시 돌싱포맨 위해서 준비한 거 있어요? 근데 저도 뭐 방송계에 한 지금 뭐 거의 20년 안 됐지만 오래 있으면서 근데 돌싱포맨 보면서 야 이제는 돌아온 사람들끼리 저렇게 방송을 다 해먹는구나. 다들 그러죠. 한번 갔다 오는 게 낫다. 근데 그 제가 최여진 씨한테 결혼을 빨리 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 잘 얘기 안 하는 건데 잘 빨리 하고 잘 살 수 있는 팁. 잘 뭐? 빨리 하고 잘 살 수 있는 팁. 좀 알아들어. 좀 알아들어요. 그건 많이 들어요. 미안해요. 그렇게 드려야 돼. 와 진짜 꼴 뻔했다.
가족 오락관입니까? 알았어. 얘기해봐. 얘기 좀 해줘. 그게 난 모든 게 멀티 멀어서 내가. 두 분이 안 맞는 것 같아. 원래 안 맞아. 원래 안 맞아. 최여진 씨가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세 명 중에 선택을 하세요. 한 명. 우리 세 명 중에 선택을 하세요. 한 명. 나 갑자기 어지러워. 그 세 명이 누군데요? 탁준 씨랑 이상민, 김민원. 네. 김민원이 있으니까 여기 빼고 그렇게. 어쩔 수 없어. 세 명 대한민국의 남자가 딱 세 명밖에 안 남았어. 와, 꼭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세 명밖에 없어. 우리 쓰리 마인드 얘기잖아요. 유치하게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해야 돼요? 네, 하셔야 돼요. 저는 임원희 씨. 오! 저는 임원희 씨. 오! 야, 이거 몰카인가? 임원희 씨. 임원희 씨. 임원희 씨. 임원희 탈락? 임원희 탈락이야? 선택이야? 아니, 이유 듣고 얘기하라고. 잠깐만. 나 이거 너무 놀라셨어. 아니, 나 내가 얼굴 빠지려고. 몰카지? 빠졌다, 임병에 빠졌다. 임병에 빠졌다. 나 이미 상상을 사귀고 있다. 뽑았어, 임병 뽑았어, 임병. 나 이 남자 책임져야 되나? 이렇게 올렸어. 왜 임원희 씨를 선택했어요? 아니, 임원희 씨가 생각보다 되게 짠네 이러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좋아요. 나름 관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좋아요. 나름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럼 뭐 우리한테 비린내 납니까? 생선 냄새나? 아니, 최영웅 씨가 괜히 멋있게 하고 나왔어. 괜히 멋있게 하고 나온 거야. 저렇게 순수하게.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렇게 하고 나올 거, 저렇게 그냥. 아니, 오늘 재훈이 형. 재훈이 형 오늘 지금 막 시계 빌리고 팔찌 빌리고. 시계 빌리고 팔찌 빌리고. 옷은 또 크리스찬 티셔츠 입고 온 거 아주 그냥. 아니,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바로 온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바로 온 거예요. 늦어가지고 막 그냥 일어나자마자 온 거예요. 근데 새벽에 술 너무 많이 먹어. 막걸리 새벽에. 같이 한잔하지 뭐. 같이 한잔하지 뭐. 오늘 하나하나 뜯어보면 되게 잘생겼어요. 아, 이모니한테 그러지 마세요, 최현 씨. 저 오래 갑니다. 네? 어디 가서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소문 내고 다녀요. 소문 나도 괜찮아요? 괜찮으시겠어요? 소문 나도 괜찮아요? 아이, 뭐.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근데 여진 씨가 과거에 그런 말 했어요? 평생 혼자 살 거다? 아, 혼자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차라리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었죠. 근데 제가 그것보다도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서른 살쯤에 2년 줄 테니까 결혼을 해라. 2년? 2년 안에 결혼을 해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한테 딱 결혼돼서 그때 얘기했는데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33이 됐네?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나 지금 33이야? 그랬더니 그냥 넌 혼자 살아. 진짜 기현이었어요 그게? 네. 아니 그럼 엄마는 어떤 사위감을 좋아하세요? 어떤 남자 스타일을? 저희 엄마 탁준 씨 좋아요. 저희 엄마 탁준 씨 좋아요. 어머니 혹시 혼자세요? 혼자세요? 아니요. 어머니 얘기하는 거야. 야, 뭔 얘기하는 거야, 쟤는. 아니, 지금 버젓이 지금 딸이 지금. 아니,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아니, 근데 가능성이 없진 않아. 가능성이 없진 않아. 아니,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이미, 봐봐. 어머님이 점을 찍어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나는 50%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좋아해야 되지.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아빠. 최효진 씨는 저 여진아 언니 누구 소개시켜 한번 만나봐 이런 적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좋고 저는 나쁜 그런 거 굉장히 싫어요. 모든 걸 자연스러운 걸 굉장히 싫어요. 자만추. 아 진짜? 저는 만날 때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이 꼬일 것 같아. 아니 뭐 똥파리입니까 꼬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인연이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가장 인연이요? 자연스럽게 만난 그런 적.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뭐. 어 맞아. 뭐 물을 엎질렀는데. 어 운명적인. 아 예전에 미용실 앞에 너무 잘생긴 남자가 있다. 있는 거예요. 그 눈에 갑자기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저 남자 뭐지? 그래서 수소문했죠. 네. 누구 몇 살이고. 미용실에서. 그래서 수소문했죠. 누구 몇 살이고. 미용실에서. 근데 그 아니 느낌이 어때? 좀 어떤 더, 느낌의 남자였는데? 더 서 있어 보일 걸. 어머. 그냥 이모니 씨 같은 남자? 그냥 이모니 씨 같은 남자. 이모니 씨 같은. 아쉽다. 여진 씨 자꾸 부르면 심각하다니까 지금. 아니 우리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미치겠네 지금 계속 빨개지잖아 지금. 왜냐면. 신수절이 많이 안 되고. 오늘 몇월 며칠이에요? 오늘 5월 30일 아니에요? 5월 30일이요. 오늘 이모니 데이라고. 5월 30일은 임원인데. 자 저기 공휴일로 정합시다. 오늘 진짜 좋은 일 엄청 생기고 빨간 날. 빨간 날. 임원이의 빨간 날. 아 재밌다. 임원이의 빨간 날. 매년 5월 30일 혼자 술 먹으면서 그날 좋은 날 있었죠. 그날 좋은 날 있었죠. 그런 날이 있었는데. 여진 씨가 그런 성격이에요. 남자친구하고 헤어지려고 마음 먹었다가. 다시 남자친구한테 반해서 이별을 포기했다는 말. 어? 어? 그게 뭐지? 아니 그 만나다 보면 아 오늘은 진짜 헤어져야지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괜히 막 서로 긴장하고 그래서 아 오늘은 얘기해야지 하고서는 딱 만났는데 차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딱 까만 색깔 레이반 쓰고. 까만 이렇게 얇은 니트 입고 딱 운전하고 환한 표정을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섹시한 거. 그 모습이 너무 섹시한 거. 와 뭐야? 그럴 수 있어. 환한 남자가 좀 섹시하더라고. 맞아. 아니 운전하는 이런 라인이 멋있었나? 왜? 아, 그냥 옆태가 멋있었어. 옆태. 저도 이제 남자 이렇게 짧은 머리 지금 김준호 씨 정도 이렇게 짧고 그런 머리를 되게 선호하거든요. 아 형이 자르세요 빨리. 나 오늘 빡빡 깎고. 자 우리가 체온 유지가 중요하니까. 예. 텐션을 업하고 네. 그리고 체온을 업시킬 수 있게 줌바 몇 곡 한번 흔들어 볼까 하는데 줌바 댄스 제가 줌바 선생이잖아요. 아, 자격증까지 줌바 강사. 사실 줌바는 잘하는 것도 필요 없고 네. 그냥 즐겁게 즐기고 웃기만 하면 돼요. 네. 아, 네. 한번 미소 치아 보이면서 신나게 웃어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아하! 좋아! 하나 둘 셋 뿅! 아하! 좋아! 이거 오케이. 계속 그 표정 유지하시면 돼요. 어 잘 웃으시네. 웃는 거 잘하는데. 자 그럼 뮤직 첫 번째 곡 스타트 해주세요. 자 신나게! 신나게! 예! 소리 질러! 신나게! 예! 소리 질러라고. 유! 계속 올려! 가자! 스텝 걸무듯 원 투 간다! 반대쪽 원 투 기타! 에이! 기타! 기타!
와야지, 와야지! 와야지, 와야지! 뒤로 가, 뒤로! 뒤로, 뒤로, 뒤로! 가자! 소리 질러! 유후! 언제 그날? 끝났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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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왼쪽 귀가 안 들리는 와, 이게. 아, 나 왼쪽 귀가 안 들리는 거야. 누가 기압을 너무 크게 넣으셔가지고. 와. 재밌죠? 아, 재밌네. 열이 좀 오르지 않아요? 어, 칼로리 소비가 장난 아니는데, 이거? 그쵸. 아니, 힘들다. 힘들지. 아, 힘들어. 자, 그럼 이제 웜업 했으니까 우리 이제 물로 들어가야죠. 와, 이제 드디어 가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네. 두 분 다 처음이시죠, 서핑은? 아니, 나 이거 말고 이게 다리 끼우는 거. 이게. 웨이크보드. 어, 웨이크는 해본 적 있어. 이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는 부츠 없이. 이거는 부츠 없이. 로프 없이 아, 타는 부츠 없이? 거. 로프가 없다는 거지. 우와. 자, 그러면은 갑시다. 배 들어가시죠. 아, 이게 보트 이쁘다. 자, 위험하니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아, 보트가 좋다. 마찰이야, 이거. 자격증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저 조정 면허랑 네. 아, 진짜? 다 있어요? 네. 와, 멋있다. 밀어주세요. 오. 오케이. 네. 오, 출발! 오, 네. 오 출발! 오, 멋있다. 오, 멋있다. 여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뒤에 탑 배우 타가지고. 안전하게 좀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오, 얼굴로 방송하는 배우 타가지고 좀 조심해서 멋있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연예인 최초 여성 보트 드라이버. 어, 보트 드라이버네. 이야,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 오. 운전은 언제부터 한 거야? 저요? 한 3년? 오, 오래 했네. 아니, 우리 대표님, 저기, 여진 씨 좀 운전 좀 잘해요? 어때요? 잘해요. 저도 되게 많이 매달려요. 아, 진짜로? 네. 아, 진짜? 네. 대표님 탈 때는 제가 운전해드리고. 아, 진짜?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야. 됐습니다. 빨리는 안 돼요. 이제 들어갈까요? 네, 네. 오! 그러면은 제가 먼저 타면서 시범을 보여줄게요. 뭐야? 여진아 뭐 우리 있다가 또 무리하지 말고 막. 아 저도 전에는 계속 부상 때문에 못 타다가. 그래 뭐 오랜만에 타는 거예요? 네 오랜만에 타는 거라 제가 매뉴얼로 네. 정석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정석으로요? 네. 네네. 넘어질 때 중요한 거 멋있게 넘어질 생각하지 말고 보드와 최대한 멀리 바보같이 넘어진다. 아 그리고 그건 걱정 마요 우리 바보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심히 타세요. 네. 오, 들어가서 입수. 오, 들어가서 입수. 오, 긴장된다. 오. 오. 준비되면 갖고 오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하는 거예요? 준비됐어? 오. 소리 질러! 예! 자, 준비됐어요! 오, 보자. 예! 자, 준비됐어요! 오, 보자. 발을 올리고. 발을 올리고. 발을 올리고. 감사합니다, 했어. 준비 자세.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출발한다. 감사합니다. 일어나, 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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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만히 있어. 아, 옆으로. 아, 저기 옆으로 간다, 소리가. 오. 옆으로 아 지금 옆으로 간다 지금 쉽지 않은데 아 지금 놓치지 않는 거야 그래 이제 주는 거야? 아 원래 주는 거야 아 미소 미소 아 저렇게 우와 오, 잘한다. 우와, 오, 상상아. 우와, 오, 오. 와. 와.
타. 우와. 오. 오, 아름답다. 삑삑하고. 어, 저거 뭐죠? 이 삑은 뭐야? 오. 이렇게 던지고. 우와. 던지고. 우와. 오. 와. 야. 야. 와. 멋있다. 와. 와. 아, 저렇게 타는 거구나. 누구다? 섹시하다. 야.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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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잡지! 아, 저기 멋있게 또 빠지네. 아, 좋겠는데? 유진이 옆에서 좀 약간 좀 아주 높은 모습 보여야 되네. 그러니까 이럴 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테스트만 해. 테스트? 야, 그래도 유진도 바로 그래도 적응한다. 유후! 멋있어. 아! 오, 재밌어. 잘 타네요. 아니에요. 진짜 잘 타. 보기엔 재밌어요. 네. 보기엔 재밌는데. 시원하게 좋네요. 어. 안에 들어가는 순간만 춥지? 네, 잠깐만 춥고 운동하면은 지금 더워. 경원이 처음 하는 거지 이거? 예, 네, 요건 처음이에요 나. 오, 오. 야, 쫄지 마, 쫄지 마. 오, 오. 자, 소리 질러! 얘들아! 내가 이거 긴장 풀리게! 준비! 어깨 중심 잡고, 배인 잡고! 뒤꿈치 눌러, 뒤꿈치! 됐다. 오케이, 좋아, 이쪽으로 해야 돼! 내 따라온다, 올라! 올라, 일어나! 왼쪽, 왼쪽! 왼쪽, 들어! 됐다! 감독님이 잡아줘. 오! 왜 이렇게 좋아? 더 가! 땡기지 마! 땡기지 마! 모두 돌려야 된다. 모두 돌려! 가! 됐다. 좋아. 나 좀 한다. 됐다. 잘했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좋아, 잘했어. 잘한 거야, 그 정도면. 괜히 잘 보일 수 있어. 힘이 엄청 좋아.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그거예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 이번 성공하자. 이쪽 여기 봐. 갈게요. 갑니다. 됐다. 이쪽 여기 봐. 됐다. 바람을 쏴. 됐다! 된 거 같다! 넘어가라. 쓰라. 됐다! 가자! 돌아가! 출력 넣으라. 출력 넣으라. 뭐야? 주로 내 던지고. 야! 안돼. 어? 오, 됐어. 승복하게 성공했다. 오케이. 아,
잘하네. 오, 매력점수 올라갔어. 오. 잘한다. 아. 아, 나 내가 먼저 탈 걸 이거. 아, 나 이거 참. 아, 제가 너무 잘 타가지고 큰일 났네 이제. 아, 나 이거. 아, 난 타본 사람인데 한 번. 아, 나 이거. 아이고. 아유. 아유. 발바닥이 왜 이렇게 이뻐? 발바닥 미남이네. 자, 근데 갈게요. 근데 갈게요. 자, 눈 뜨고. 자, 눈 뜨고. 뒤꿈치 누르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땡기지 마. 땡기지 마. 땡기지 마. 오. 앞으로. 땡기지 마. 땡기지 마. 땡기지 마. 대표님,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지금. 오늘 안 돼, 왜? 눌러주세요. 여기 봐. 오케이. 얘 눌러요, 눌러요, 눌러. 오케이, 일어나. 눌러, 눌러. 아이고. 안 될 것 같아. 안 되실 것 같은데, 이모리 씨는. 아, 안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레디? 오케이, 일어나! 눌러, 눌러. 야, 아, 아, 안 돼, 안 돼, 나오, 아, 아. 아, 어떡해. 예진아, 어? 놓고 가자. 힘들겠는데, 오늘? 아유, 너무 좋아. 가자! 춥다, 밥 먹자, 배고프다. 물놀이 하니까. 한 번만 타는 거지. 안 되면 포기할게. 한 번만 더, 한 번 더. 포기할게, 안 되면 포기할게.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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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지금. 그래, 이게 임원이지. 이대로 가면 자존심 지금 돌아가지 않나. 빨리 오면 돼. 자, 형 좋아요. 앞으로 따라오면 돼요. 땡기지 마. 거의 다 됐어, 오케이. 좋아.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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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우리가 웃는다. 됐다. 아. 됐다, 그지? 야, 이게 감동적이다. 어, 아, 컸다. 아, 역발다. 얼굴에 미소를 띄우네. 아, 우리 형 컸네. 와. 와. 야, 미쳤다, 미쳤어. 와. 아유, 맛있겠다. 야, 이거. 형, 내일 우리 몸 먹어야 되는데. 몸 잘할 거 같아. 맛있는 거 천지다. 다리 드셔야죠. 아유, 그럼요. 아, 그 다리. 아니, 두 분이 다리 드세요. 아니. 제가 다리 먼저 드릴게요, 제가. 아, 센스 보소. 형이 왜 이렇게 하얘요? 아, 너무 행복해. 어, 지금 진짜 행복하지. 악보다 하얀 듯이 아니구나. 악보다 하얀 듯이 아니구나. 아우, 따뜻하니까. 어? 예. 아우, 따뜻하니까. 아, 예. 아, 예, 안 돼. 왜. 아, 덥네. 아, 형. 어, 뭐야. 아, 괜히 그러지 마요. 원이 형 잠 못 잔단 말이야. 왜 그래, 자꾸. 아니, 마음을 고치신 건가요? 아니, 마음을 고치신 건가요? 아니, 그걸 마음을 고치셨어요? 아, 잘 어울리네. 아,
미안해, 너 있다. 아, 예, 안 돼. 미안해, 너 있다. 지금, 나 아니, 선물 주셨으니까. 아, 응. 아, 역시. 아, 야, 여기 센스 있다, 진짜. 아, 선물은 바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 봤을 때 뿌듯하잖아요. 근데 이거 직접 몰랐는데 또, 아, 감동이네. 저 이거 맨날 이제 입고 다니려고. 아, 맨날이요? 저 이거 맨날 이제 입고 다니려고. 아, 맨날이요? 아, 예. 잘 어울리네. 잘 입을게요, 너무. 아, 잘 어울리시네요. 어울려요? 이쁘네. 미치겠네요. 아, 젖은 거 아니에요? 아, 한번 남자네 옷을 입었으면 갈아입지 말아야죠. 가지고도 떨전정. 어. 추워. 아니, 선생님, 손 한번 봐요. 일반 사람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게 지금 일반 사람 손가락이 그러니까. 지금 추운데 아니 아니 아니. 옷 저는, 드릴까요? 저는 강합니다. 저는 강합니다. 돌빈 다 괜찮습니다. 다리 같은데 지금. 이상한 허세가 있네. 마이너스 될 것 같아. 아, 아니요. 마이너스 될 것 같아. 아, 아니요. 아니, 아니. 요즘에서 말 들으라고 갈아입으라고요. 제가 요즘 거울이 없어요. 어땠어요? 집에 다니고 갔다 와요. 아, 맛있겠다. 아, 근데 진짜. 자, 이거 뭐 어떻게. 보니까 먹고 싶네. 이걸 안 빼보려고? 아유. 아, 근데 이거 좋다. 저는 이렇게 산답니다. 아유, 여기에 빠져서. 근데 임원이시면. 간 좀 맞죠? 추우니까 막 국물째 드려. 포기할 줄 알았어. 원이 형. 네. 아, 저는 포기는 걸 모릅니다. 우리 감독님도 이거 안 된다. 아,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원천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어, 왜 이래? 여진 씨의 힘이죠. 여진 씨의 힘이죠. 아니 여기서 아니 너를 좋아한다고 해서 잘 되면은 자기가 스튜디오에 못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들고. 근데 얼마 전에 또 뭐 돌싱 포맨에서 또. 이거는 우리끼리 이제 한번 좀 잠깐 얘기를 한번 해야지. 아니. 엄마 보고 있다. 엄마 보고 있다. 엄마 보고 있다. 어머님이 너무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아, 어머님 좋으시더라고요. 어, 엄마 좋아. 어머니 좋으시고. 저희 어머니도 화면 안 나와서 그렇지 너무 좋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화면 안 나와서 그렇지 너무 좋으시죠. 근데 어머니는 왜 안 나와요? 세상 그런 엄마 없어? 세상 그런 엄마 없어. 세상. 그냥 결혼하면 아예 연락도 하지 말래. 어머니 연락 나 너 이제 끊자 결혼하면. 그런 분이셔. 우리 어머니가 도심 보면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 아 참 여진 씨 저렇게 사람도 좋은데 보는 거 저렇게 있어서 어떡하냐고. 돌싱 부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저 돌싱이 아니라서. 저 돌싱이 아니라서. 아, 아, 이거? 아, 좋다. 아, 이거? 오, 배울까 봐. 그러네, 총각대 돌싱이네. 아, 후끈 들어오네. 아, 좋은데, 허경화. 아, 좋아. 반지 날렸는데. 잠깐만, 그럼 경환이를 왜 선택했어요? 진짜, 이제 들어보자. 그냥 한번 편하게 해봐. 아, 진짜로 왜 이랬어요? 괜찮아. 허경화 씨의 매력 포인트는? 네.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그렇죠. 운동 좋아하고 좀 챙겨주고 싶은 약간 모성애도 느껴지게 하고 아 모성애요? 제가 키가 크잖아요. 아 제가 키가 크잖아요. 아, 네, 그런 스타일이죠. 그럼 키가 몇이시죠? 아. 75. 아, 아 근데 한다. 네가 만난 제일 작은 사람이 키가 얼마였어? 오빠 몇이에요? 오빠 몇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 좀. 몇이야? 70 넘어요? 안 되죠.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60 한 8 되는 것 같아.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68이었다. 진짜 내 초등학생 정도냐? 그럼 뭐 73.9는 큰 거네. 그럼 뭐 73.9는 큰 거네. 73.9예요? 73.9, 73.9 얼마 전에 재밌게 그거야. 오, 크네. 73.9는 큰 거네. 네. 나는 여진이가 이거를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뭐야? 가평이 아일랜드에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집 닭다리 막 닭다리가 하나밖에 없어. 나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닭다리를 먹는 사람은 살고 그다음 못 먹는 사람 다음 날 죽어. 그러나 안 줄 순 없어. 나눌 수 없어. 선택하겠습니다. 목적으로 만들어놨어 왜? 자. 아이고 허벅지. 네. 자 볼게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 사람 입에 아, 예. 딱 주고 끝냅시다 그냥. 자 눈 감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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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아. 아, 크게 하세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어? 어? 진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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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좋아한다. 어. 형 좋아한다.